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포항 터미널 근처에 있는 영양닭불백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밥을 한번 먹으러 왔었다가 기억이 남아가지고 촬영 한번 온다 온다 했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한번 먹으러 왔었던 곳인데 그때 닭불백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13,000원에 나오는 닭불백 코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반찬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국내산 재료들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반찬이 맛있어요. 또 파김치도 되게 맛있고. 제가 예전에 이 집에 식사를 한번 하러 왔었었는데 그때 13,000원이라는 가격에 약간 진짜 백숙을 딱 한 그릇 먹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만족도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났었었는데, 제가 여수에 살다 보니까 포항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 저 광고 촬영 겸 해가지고 들렸다가 포항 와서 술도 과우도 좀 만나고 그럴 겸 해가지고 방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닭 불고기 석쇠에다 해가지고 좀 구워주신 게 나오고, 그 다음 죽이 나오는데 죽에다가 큰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딱 같이 넣어주세요. 불고기 먹고 그 닭다리 하나 뜯고 죽 딱 먹으면 진짜 딱 효율적인 어떤 그 백숙 코스 하나 딱 즐기고 가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집입니다. 자, 이 석쇠에 구운 닭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간도 잘 맞고, 야. 떡갈비처럼 다져진 이 닭살을 석쇠에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워주시는데 소주 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야, 양념도 맛있게 잘 배가지고, 저 아까 싸먹은 것처럼 이 상추 이거 싸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양파, 고추 딱 넣어서. 이 집은 가격 자체가 보통 요즘 토종닭 백숙 한 마리 드시려면은 싸면 5만원, 예, 보통 6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45,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가격 면에서 좀 혜자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는 2인분 분량이에요. 요거는 그럼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그 백김치 하나 딱 같이 먹으니까 아, 좋네. 깔끔해지면서. 자, 이번에는 죽하고 백숙 닭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오. 간이 안 된 상태로 나오니까 소금을 살짝 넣고. 와, 이 줄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실하죠? 거의 한 닭 반 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하긴 진짜 여러분 이 줄여도 돼요. 와. 아, 죽. 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서 진짜 여기 죽 드셔보세요. 인간 바로 써져요. 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식사했던 거 제 인스타에 예전에 있어요. 아, 이 옷 입고 왔었어요, 그때도.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포항 오시게 되면은 이제 포항 터미널 근처에 있는 이 영양 닭불백 여기 오셔가지고 이 닭불백 코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한 그 든든하고 배부른 식사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합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아. 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